그러니까 이 그 펜션하고 막 합쳐져 갖고. 헤이. 헤이. 막 합쳐져 가지고 말이야. 또 비슷한 거 많이 나왔네. 당가라 그 저기 주장망이를 언제부터 배울까? 말해줘. 빨리. 어머머머. 머리인 줄 알아 여보. 빨리 빨리 배워요.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언제부터 배울까? 직장망이 그랬더니 뭔 줄 알아? 빨리 빨리 배워요. 다음 주에 가사하고 해설지. 자기야 다음 주부터 배우자. 가사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음 주부터 저기 죽장망에 배워줄게. 그러면은 이제 춘향가 연습하고 와상을 배워야지. 저번에 어둘이 어디까지 했지? 다 했어? 와상은 이제 조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와상은 일곱 소절했어요. 일절 통곡까지 해갖고 와상은 특사부터 거쳐기 맞아. 우리 1절 통곡까지 다 연습 들어갔었어? 연습은 다 한번 마쳤어? 2절 통곡 부른 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네. 그러면 다시 점잖으신 또 이? 또 들어가. 그래갖고 또 새꼭지 하고서 와상 배워. 춘향가를 지금 몇 번을 돌려버려. 내가 학원 날 돌려야 어려우니까.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같이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꿀음을 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뭐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부정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금방금 그저 사이에 응당차결을 할 것이니 오빠 불 내려줘 사세가 난 저러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천으로를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도염섬섬 화계상에 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해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고 떠니
좋은 날은 이 길을 뚫으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토련님 누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 만원 낮에 못 보아 아니로세 사투자지가 형제 분만 되면 테릴 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낭수를 놓다 단순어치반 기워여 쌍두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직일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을 보 이러시오 사두께 구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신다 회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어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었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 다니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주장 저는 천인이라 장관 차정하였다가 버리던 게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하시는 뒤 속모르는 이 계집은 늦게 올래 변지 없네 짝사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하는 얼굴 더 보아도 평대나니 나는 걷는 방 어머지 우게 가
여기까지. 항상 새 꼭지 썩 허기로 했은 께로 그 다음에는 24분부터 갑니다. 24. 그러면은 갈까 보다. 갈까 보다가 24예요? 왜 24예요? 어? 갑자기 24로 얘기를 하시길래요. 아, 다음 주부터는 아니 24 연습이 24가 연습 들어간다고 연습. 24가 뭐냐고요? 24가 거시기 올체 인제. 4분만 왔는 남발이고 우리가. 아 넘버링 자기야. 자기들아 넘버링 안에서 줬는갑다. 아하 씨. 아, 이거 가사만 주. 아 그렇구나. 그 24번이 올체 인제 내 알았어야. 그러니까 춘향가 1번부터 이게 총 86곡으로 이루어졌거든 춘향가가. 그 3시간 40분 보통 4시간 그러는데. 총 86곡으로 이루어진 중에 지금 우리가 21번에서 23번까지 해서 21, 22, 23 이제 24가 옳지 이제 대하로써야 아 그래서 내가 넘버링을 다 해서 이렇게 했거든 이제 저 체보를 할 때 넘버링을 해서 나는 이제 내가 아는 기호지 예. 그러면은 이제 와상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거든 근데 그 와상우가 그것이 몇 번째 곡이냐면 내가 일러주자면 1절 통곡 28번째 곡이거든. 와상우애가 29번째 곡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 저기 뭐야 9개를 배운 거지. 9개째 배우는 거지. 근데 갈까 보다가 있기 때문에 갈까 보다는 41번째 곡이거든. 근데 그거를 미리 배운 거거든. 그래서 벌써 그러면 10곡을 우리가 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그치? 9번째 곡을 할 거지만 10번 그러니까 원래 10번째는 오냐 춘향아 우지마란데 그거는 30번째 곡이지 저기 이별가가 21번째부터 시작되더라고 점잖은 신이 21번째 곡이니까 그래서 이게 갈까 보다는 41번째 곡이야 총 86곡 중에 그러면 갈까 보다 배우자 아니 갈까 보다 다 했지? 연습하고 와상우에 배운다 아, 우리 우라님이 갈까 보다 다 배웠는 감? 와상에만 다시 처음부터 배우자. 우리 우라님이 빠졌으니께네. 갈까 보다 하고. 그때 얼레 어서 오세요. 아따 귀한 양반 오셨네. 반갑네. 우리 한 소절 불러줍시다. 반갑네. 자기들아 반갑네. 조금만 올라가세요. 어서 오시시오. 시작. 어서 와. 자기들 반갑네 해주자. 한 꼽자.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기춘 부엉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서 땅을 쳐본다 땅에서 불 끄면 솟아나 하운이 닭이 봉 던지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어느 어리히 꺼가나 흑흑흑 거기야 어서오세요. 머리를 단단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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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러주세요.
불러주셨으니까 닭발을 하세요. 닭발을 하세요. 그건 너무 가오거자녀. 오자마자 닭가라고 그러면 가오거자녀. 물 한 잔 드려야 돼요. 물 좀 어서 좀 따따더니 목 좀 풀어지게. 어디 매실을 갖고 왔구나. 천도 복숭아를 드릴까? 체리를 드릴까요? 예? 아이고 저 괜찮습니다. 저 아무거나 먹어도. 나그네님. 저기 우리 저 007님 여 여기도 곳이다. 아 그러시죠. 근데 예. 그 화요반에서 일로 왔어. 아이고 저 우등생이신가 보죠? 예. 예 우등생이요. 우등생이요. 결석은 좀 자주 하지만은 우등생이요. 예, 나가 거짓말을 못 한께로 결석을 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 007님도 바빠갖고 결석 자주 하잖아. 아 요즘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게 참 됐습니다. 그러지요. 네. 알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체리, 예, 예, 예. 8년산 체리입니다. 진하게 타지 말지. 단 거 싫어하니까. 진하게 드렸어요. 얼레. 그래도 다 닮은 싫어하잖아. 좋네요. 네. 단 거 싫어하잖아. 8년산 단 거 싫어한 거 어떠세요? 다 싫어해 요새는. 요새는 좀 연하게 타주는 거 좋아해. 특별히 좋아할 수 있어요. 안 그래. 안 좋아해. 우리 저 회장님 주시면 다 먹습니다. 저도 먹습니다. 하나님만 오셨더라면 우리 꽉 찼을 거랬네. 오삼차를 준비해 볼까요? 007님 단야님은 호주에서 아들이 와가지고 내일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 먹은데 그래갖고 예. 저기 못 오고. 아이고 단야님 저 이 요즘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는 예. 호주에 따님 오시다. 아들 호주에 아들 있고 일본에 딸하고 아들 있고. 이제 먹을만 하면 한 번 써 와요. 그렇고 우리 스님 지웅 스님 잘 모르시지요? 예 지웅 스님 예 그렇고 우리 나그네님. 아니 이게 또 나그네 아니 저 007님 고 변호사님이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요. 이름 바꾼다고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집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안돼 안.